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이, 와우, 너무 예쁘다. 그죠? 아,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우리 바로 집 뒤에. 아, 분꽃도 예쁘고. 와, 오이가 너무 맛있어요. 달고 맛있고, 세상에, 가지도 이렇게 단지. 오이가요, 피로 회복에 아주 좋잖아요. 독소도 해독하고, 그래서 칼로리도 최고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효능이 좋은데, 여기 제가 써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독에 제일 좋은 식품이 오이라고 합니다. 단연 1위라고 하는데요. 칼로리가 없고, 수분이 아주 풍부해서, 목마를 때도 오이 하나 갖고 가면 산에 갈 때도 짱이죠. 그래서 이 오이를 레몬즙하고 같이 이렇게 즙을 내서 마시면 아주 보약 중에 또 보약입니다. 이렇게 효능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어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오이를 냉채 끝내주죠. 근데 저기다가 미역, 자른 미역을 2스푼 한 3, 4분 담궈서 씻어서 담궈서 저거를 같이 넣으면 또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오이만 해도 미역하고 해도 너무 맛있는데요. 가지가 뒤에서 땄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제가 조그마한 거한 개를 같이 넣고 했어요. 원래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살짝 익혀서 드셔야 좋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가지하고 달라서 아주 달아서 그냥 생으로 한개 가지고 한 두세 끼 먹으니까 오이를 많이 해서 하니까 여럿이 먹으니까 한 개를 혼자 다 먹은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생으로 먹으면 그래서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해서 같이 넣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소량 먹으면 괜찮아요. 뭐 매실도 그냥 뭐 1년 안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먹은 거지. 근데 요거는 한 개를 여럿이 나눠서 먹으니까 아주 미량이에요. 오이 반찬 드실 때꼭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땅콩 반찬을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당근을 드시면 안 돼요. 오이 냉국 드실 때 같이 드시지 말고 저 파. 파도 절대 넣지 말라 그러죠, 지금. 왜냐? 미역이 들어간 데는 파가 안 넣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이 파괴가 안 됩니다. 다른 영양도 칼슘도 다 파괴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애우세요. 미역국에 파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명심하시고 미역이 안 들어간 데는 뭐 파를 넣어도 돼요. 저렇게 해서 간만 맞추면 되는데 설탕도 넣지 마시고 매실액으로 하시고 뭘로 해야 되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멸치 액젓. 액젓으로 넣고 하셔야 아주 최고의 감칠맛을 내주면서 오리지널 오이 냉국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오늘 제가 따가지고 요거를 땄어요. 해가지고 가지를 또 했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아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달고 맛있는데 어떻게 익히냐고. 익히면 좀 덜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익혀서 드세요. 자, 저렇게 해갖고 또 채칼로 써는데 잠긋이 좀 밑에가 많이 나오죠. 그래도 괜찮아요. 꼭 오이냉국 할때 양파를 꼭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다가 마늘도 채로 썰어서 넣으시고 다 채소를 써는데 저기다 비트를 제가 조금 넣었어요. 비트를 요리에 넣을 때는 꼭 익혀서 사용하세요. 비트에도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익히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먹어도 뭐 맛있는 게 아니니까 절대 그냥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념 다 해서 새콤달콤하게 하는데 설탕 넣지 마시고 가능하면 넣지 마시고 매실액이나 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실청. 그렇게 해갖고 여름에는
오이 반찬을 자주 드시면 좋고, 오이 냉국이 최고 보약 중에 또 보약입니다. 그래서 탈모 예방에도 오이를 자주 드시면 머리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자주 드시면 좋고요. 가지 부작용 여기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꼭 읽어보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이 냉국 오늘 한번 해서 드실까요? 맛있게 해서 드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비트를 넣었더니 아주 빨개적적하니 너무 예뻐요.